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에서 제작되는 레인저를 만나보겠습니다.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는 196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기타 이펙터로 브라이언 메이, 토니 아이오미, 로리 갤러거 등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받은 페달입니다. 풀톤의 레인저는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부스트 모드를 갖추고 있으며 입력된 9V의 전압을 3.5에서 6V로 조절하여 저전압에서 독특하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머를 기판 내부에 장착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또한 18V 전원도 지원하여 더욱 힘있고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 굉장히 유명한 페달이고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복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풀톤이 생각하는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는 어떤 느낌일지 레인지 마스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로터리 모드 스위치 6개의 부스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 풀레인지, 로우 미드, 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시그널 패스, 미드, 로우 미드 및 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시그널 패스, RM1 초기 버전 레인지 마스터 사운드, RM2 초기 이후 버전 레인지 마스터 사운드, 하이스트 어퍼 트래블 시그널만 패스합니다. 레벨 전체 아웃풋 레벨을 조절합니다. 페달 내부에 바이어스 트리머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 트리머를 조절해 3.5V에서 6V 범위의 바이어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 모드를 싹 돌려보면서 사운드를 듣고요. 볼륨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질 때 제가 레벨 오브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부터 들어볼게요. 아, 그 옛날 소리 나죠. 그죠. 다음은 로비드. 이 팬더 앰프가 갑자기 빈티지 앰프가 되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데 RM1 오 좋네요. RM2 자, 하이스트까지 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느낌이 뭐 다양한 시대를 여행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그 여기 보시면은 보안관 배지 같이 생겼잖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우주 보안관 장고라고 이 그 특유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마리에 올라서 이렇게 뭔가 선인장 있는 데를 거닐면서 여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제가 마음에 들었던 네? 거로 가서 볼륨을 좀 키워봤고요. 네. 그 이게 진짜 그 약간 옛날 그 옛날 소리들
이게 끄면요 어떠냐면요. 네.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드라이브 페달 한번 밟아주시고요. 그죠. 네. 이제 그걸 해보려고 네. 했거든요. 자 시계죠. 지금 갑자기 네? 굉장히 오래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많은 선대 뮤지션들이 녹음했던 그 녹음실에 가서 그 옛날 기타 옛날 네? 장비로 쓰는 듯한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었을 때는 뭐야 저게 이럴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롤링스톤즈라든가 뭐 이제 뭐 레드제플린도 네?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딥퍼플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뭐 에릭 클립턴 예전에 뭐 초창기 앨범이라든가 뭐 그런 데선가 어디선가 들어본 어? 그 굉장히 뭐지 이렇게 말라 있으면서 되게 그 건조한 듯한 그런 빈티지한 소리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컨셉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얘가 지금 아까도 지금 들어오셨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궁금했던 게 처음에 네. 1단계죠 이거. 네. 다 빈티지하게 만들어 버려. 지금 끄면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네. 제가 계속 연주를 할 테니까 네? 킨 상태에서 현 PD님이 돌려볼까요? 네. 네. 예전에 그 명반들에서 네? 들었던 사운드 그러니까 뭐 그 시절 사운드가 뭐 여러분 100%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빈티지 사운드라고 죽인다 뭐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현피디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잘 나갔던 뮤지션들은 그 빈티지 사운드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최신 장비로 그렇죠. 녹음한 가장 모던한 장비로 그때 당시 또 최신 제품이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장비로 이제 녹음했던 게 그때 사운드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굉장히 하이파이 오디오를 낼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그 기술의 한계인 거죠. 그 시대별로 이제 사운드가 담겨 있었던 것일 네.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의 이제 특성
그리고 뭐 엔지니어의 특성까지 그쵸. 들어가 있었던 그런 앨범들이라서 뭐 정답이 없죠. 사실은 시대별로 어떤 우리가 음악의 사운드를 재현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라는 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과 취향의 영역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본연의 어떤 자기가 어떠한 색깔로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페달이야말로 그런 거죠. 이게 이 노브만 하나 톡톡톡 이제 그죠. 톡을 돌려가면서 뭔가 시대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순하게 지금 노브로 봤을 때 지금 일단부터 이제 쭉 가면은 점점 이제 그 로우가 깎여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EQ적인 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큰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런 감성들을 잘 쫓아내서 이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건 좀 다른 영역이라고 그쵸.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 빈티지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 있으면은 진짜 그 요즘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밴드가 있는데 호화라는 호화라는 밴드가 있어요. 컨셉이 네. 여러분 그 한번 꼭 찾아보세요. 호화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완전 그 뮤직비디오 보면 흑백으로 해가지고 그 비틀즈 시대 네. 때 컨셉으로 옷 입고 나오셔서 그 흑백 텔레비전에 뭔가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런 사운드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달이 그런 시대적인 어떤 소스를 가져질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고 멋있는 페달이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풀톤의 퍼즈 페달들과 한번 묶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아까 은종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여섯 가지 부스트 모드 외에도 이 내부 트리머를 이용을 해서 바이어스를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레인저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빈티지 종합 자판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야의 무법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말로 어렸을 때 토요 명화나 주말이 명화에서 보던 서부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 굉장히 사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감성적으로 만드는 페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풀톤은 풀톤이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네.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가지고 찰백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